아 그러니까 나중에 한 사람이 불리해요. 네, 자, 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수지입니다. 우라와 네, 같은 팬들 몰고 다니시는 전수지 씨 나오셨습니다. 네, 전수지 씨가 누구신지 작곡자이면서 노래 라이브 가수이신 전수지 씨고 노래방 교실도 운영하시고 네 제자분들도 많죠. 많이 없어요? 제자분 없어요? 제자분이 없나 봐요, 요새. 전부성이 이진욱. 혹시 그 복명동 사거리에 전부성 라이브 아시는 분? 몰라요? 아, 이쪽에 아시고. 네, 이쪽에는. 네, 이쪽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모르고. 또 우리 원장님? 저기. 아, 나 전부 됐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 우리 팬밖에 없어, 지금. 네. 자, 이번에 3집 내놨잖아요. 근데 우리 전수지 언니 분도, 선생님도 한국. 빨리 또 앨범 나와야 되는데 산처녀 당신만을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앨범이 안 나왔어요. MR을 안 갖고 왔어요. 아 나오긴 나왔어요? 아니 MR만 나왔지. 이제 반주만.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전부성 씨 작사해 주신 거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에 저희 여기 와서 부르고 가셨던 조회수가 상당해요 지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빨리 앨범 언제 나오냐고. 이렇게 막 여쭤보는데 그때 5월이냐 6월이냐 막 그랬었는데 지금 네, 언제로 미뤄졌어요? 제가 목이 성대가 결절이 왔어갖고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가수는 그 성대 결절이 오면 거의 그냥 어렵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군요.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예 부초 같은 인생입니다. 부초 같은 인생, 부초 같은 인생을 한 키만 내리면 됩니까? 네. 네, 한 키만 내리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한 키만 내리는 걸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군분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네 박수. 네. 옛날보다 틀리는 것 같아요.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오 몇백 년을 살다 가리오. 세상은 가만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와, 네. 아, 들어보니까 어때요? 잘하시죠? 오, 야. 연습. 아, 연습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연습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네. 아니, 그 앵콜이 나왔어요, 지금. 앵콜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안 부를 수도 없고. 네, 같은, 왜 보따리 들고 나오세요, 왜? 네. 에마를 없어 글쎄 그래서. 네, 안 갖고 오셨어요. 네. 아, 난 또 보따리 들고 나오시길래 거기다 뭐 돈 가방 들고 이렇게 주시는 줄 알고. 네, 좋아했네. 자, 앵콜 무슨 노래 하나 합시다. 네, 네 무슨 노래 할 거예요? 네. 성둘이째. 네? 어떤 거요? 에마리 없다니까. 아, 에마리 없어요. 아, 에마리요? 여기에 있어요. 네, 여자 키라 안 맞잖아요. 남자 키라 구성이 있대. 아, 남자 키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죠. 어, 여기선 조정이 안 되죠. 맞추기가 힘들죠. 네. 아, 에마를 갖고 있는데 맞추기가 힘드네. 근데 뭐 부르신다고 그랬어 지금요? 송두리째요. 송두리째. 뭘 뽑아? 이효정. 송두리째. 이게 2920. 남자들 조심해야 돼. 송두리째라잖아. 조심해야 돼요. 송. 조심해야 돼요. 네. 이효정 씨 노래네. 네. 아, 10291. 10291. 네. 사랑하라 부를까요? 사랑하라. 네. 자, 앵콜곡 갑니다. 네, 송두리째.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차! 사이! 살리고! 청춘을 송두리째
정말 빨리 앨범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MR까지는 나왔다 그러니까 네, 빨리 앨범이 나오셔서 목이 아프셔가지고 네, 제가 데뷔를 목이 성대가 안 좋아요. 네, 데뷔를 못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전수지 씨였습니다. 전수지 씨. 자 유튜브에 전수지 씨라고 치면 네, 여기 와서 노래 부른 모습이 나옵니다. 네, 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네,